그 차는 마시지 말게. 한난지를 다 마신 겐가? 네. 괜찮아? 이상한 데 없고? 위험한 독초인가요? 응? 독초는 아니고 당근초네. 당근? 당근초? 그럼 아까 단양곡에서만 하는 약초를 캐러 다니신다는 게 당근초를 말한 거였슈? 당근초에 대해 아는구만. 술법에 방해되는 정념을 끊어내기 위해 당근초를 마시며 수련하는 술사가 있다 들었슈. 정념을 끊어? 그게 뭔데? 인간의 오욕 중 하나인 색욕이. 색욕? 당근초는 단! 근! 색욕을 일으키는 기를 끊어내는 약초야. 색욕을 끊어내고 술법을 연마혀서 높은 경지까지 오른 술사가 있다 들었슈. 사시사철 마로지은 옷만 입고 다닌다 혀서 마의 이선생이라 불린다고 하죠. 평범한 하인 아이가 아는 것이 많구나. 높으신 술사분을 만나 큰 신세를 졌구먼요. 인사드릴게요, 마의 이선생님. 아, 도련님, 뭐 하시는겨? 인사드리지 않고? 저는 정녕 당근된 것입니까?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거 한 단지 마셨다고 당근되진 않네. 정말입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이네. 그리 걱정되면 내가 양기를 보하는 탕약을 지어주겠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저희 도련님을 좀 도와주셔야 해요. 저희 도련님께서 팔에 몰린 기운을 다루지 못하시니까 이 선생님께서 제대로 다룰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셔요. 뭐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내게 배우려면 나를 따라야 하는데 할 수 있겠나? 뭐든지 할 수 있슈. 그치? 뭘 따라야 하는 겁니까? 나처럼 당근초를 마셔야지. 자네, 단, 근! 할 수 있겠나? 이거 다 마신 게인가? 네. 할 수 있죠. 그렇게 유명한 술사라면서, 어? 그 제자도 없이 혼자 이 산속에 처박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 선생의 수련법이 빠르긴 할 거야. 배우면 단박에 팔의 기운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야, 그 당근총과 뭔가를 계속 마시라잖아. 그게 말이 돼? 나 어제 한 사발 마신 것도 지금 엄청 찝찝해, 지금. 야, 이거 보약 한 사발로 회복이 될지 모르겠네.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은데. 당장 당근돼서 아쉬울 거 없고 양기 쓸 데도 없는 사람한테 나쁘지 않은 수련법이라고 봐.